네, 악기정장과 함께하는 프렌즈 토크. 오늘도 마틴 리뷰고요. 오늘은 마틴 전담 기타리스트 노승현 씨 오셨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오늘 계속 마틴 X 시리즈를 계속 리뷰를 하고 있죠. X 시리즈 중에서 바디 쉐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GP 바디죠? 그랜드 퍼시픽이래. 그랜드 퍼포먼스죠. 네, 그랜드 퍼포먼스. 좀 마틴한테 혼날 뻔했네. 라이벌 관계인데. 네, 그쵸, 그쵸. 그래서 GPC, X2E02, 탑솔리드, HPL, 로즈우드, GP바디고요.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. 133만원이고요. 이게 왜 올라갔는지는 컷어웨이 때문에 그럴까요? 요만큼 없어진 거 아닌가요? 네. 네. 사람 인건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. 18만원 정도 올라 인상됐네요. 그래서 요것도 X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여행용 기타, 연주자들 또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입문자들, 그리고 마틴만의 클래식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X시리즈라서요. 입문자, 초심자, 초보자, 마틴 이내 입문하시는 분들, 세컨 기타 아니면 혹시 여행용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께 나온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바디가 네, 상판은 시티카스프로스로 되어 있고요. 축구판은 로즈우드 패턴, 그 다음에 컷어웨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핑거스타일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쵸. 퍼포밍 아티스트 내에 엄선된 하드우드가 적용되었고 피시맨 MX 피거, 그 다음 폼패드 재질의 긱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GP 바디라는 게 그 테일러의 그 그렇죠, 일사 바디를 벤치마킹 하려고 내놓은 그냥 뭐 마틴의 핑거 스타일용 기타? 라고 그렇죠. 봐야 되나? 네. 약간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전통적인 마틴의 그것과는 좀 더 거리가 그렇죠, 있죠. 그렇죠. 네. 마틴도 좀 브랜드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000 바디보다는 크고요. 드레드넛 바디보다는 작습니다. OM 바디랑 드레드넛 바디의 딱 중간에 있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X브레이싱이 적용돼서 이렇게 브레이싱을 끌로 이제 이렇게 파서 얇게 만드는 그런 게 적용돼 있고 스케일 랭스는 25.4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 외관은 그 X2 시리즈랑 거의 동일합니다. 바디 쉐입만 GP 바디고요. 이게 이제 이 인레이가 자개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요거 픽가드는 또 톨토이즈로 바뀌어 있네요. 요 헤드와 넥은 또 동일하고요. 바디 뒤편 HPL 로즈우드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일률적으로 같은 거 붙인 거 아닌가요? 약간 네. 그런 것 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인데 네. 그래서 약간 로즈우드 결이 굉장히 이런 결을 살면 굉장히 비쌀 텐데 잘 나온 로즈우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뭔가 약간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슬퍼? 이 기타 왜 이렇게 슬프지? 소리가 너무 슬픈데? 예. 요거 보면은 확실히 핑거 스타일 하기에 조금 좋네요. 연주감 자체가 오른손이 이렇게 지탱되는 각도도 그렇고 네. 스트로크 사운드보다는 이런 핑거 연주를 하기에 네네네네. 더 양손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연주감도 잡았다. 네. 물론 스트로크가 나쁜 건 아니겠죠, 당연히. 아니, 그죠. 근데 조금 더 이제 포크나 이런 쪽 느낌이 아니라 팝적인 느낌이 그쵸, 나오는 맞아요,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네. 아무래도 울림통 이런 것도 요즘 영향이 그쵸.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 더 밝네요. 아 네. 맞아요 맞아요. 그래도 나쁘네. 사운드는 저희가 X2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해보니까 바디마다 그 특색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디는 조금 그 핑거 스타일 연주를 좀 좋아하시거나 요즘에 대중적인 팝, 그 마틴의 유명한 중점 소리보다는 네. 마틴의 기본적인 배음을 가지고 가면서 트여있는 소리, 좀 하이 밸런스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만 할 것 같고요. 또 어떠세요? 잠깐 쳐보시니까.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삼형제를 리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다 똑같고 이제 바디 쉐입 다른 거니까 거의 이제 스펙이 거의 비슷하고 그쵸, 그쵸. 쉐입이나 이제 이런 상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했는데 생각보다 쳐보니까 바디 쉐입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OM 바디도 드레드넛 바디도 이것도 다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타겟층이 조금씩 다르고 골라서 좀 이제 재밌게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 기타 GPC X2E 02 모델 저희가 그 연주 영상 한번 듣고